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드릴게요. 자, 주시죠. 오. 자, 식후 커피 한 잔.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아니, OX. 하나, 둘, 셋. 세시 반이 나뉩니다. 안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네? 안 좋아요. 왜? 커피도 안 좋죠.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물 먹는 습관도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안 좋은데 거기다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카페인이 우리 위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아이고야. 자, 이진호 선심진 부부. 실제로 이제 느낌이 네. 밥을 먹고 커피를 요리하면 약간 부대낀다. 아, 부대낀다. 그다음에 이 신트림기가 왜 약간 올라오는지. 네. 확실히 안 좋다는군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밥을 먹고 나면 자동으로 생각나는 달달한 커피 한 잔. 이게 과연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오입니다. 오! 네. 도움이 돼요? 진짜? 네. 이 찜질방 강진 의원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커피 속에 이제 카페인은 우리 위에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식후에 조금 드시는 거는 소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이제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오히려 위산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밀환성 위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조금 드시는 거는 소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